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심히 특심이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정말 기상천외한 기도의 결과를 경험했잖아요. 기도의 결과를 경험해서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렸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다 살아버린 그런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곧바로 시험에 빠졌어요. 낙담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엘리야가 진짜 원하는 것은요. 그런 기적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진짜 원하는 건 기적이 아니었고 근본적으로 원했던 것은 아합의 회심, 아합의 변화, 이세벨의 변화, 그리고 백성들이 완전히 이단을 떠나고 여호와 앞에로 가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했는데 엄청난 것을 보았고 그 이쯤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나를 따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죠. 아합은 똑같죠. 그 백성들은 여전히 엘리야를 따르지 않죠. 이세벨은 더 강팍해져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는 완전히 엘리야가 낙담을 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내가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그 낙담에 빠져 있었고, 이제 그래서 그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이세벨이란 왕비가 이제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낙담이 된 마음에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거기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낙담을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재우고,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먹이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비록 그 신앙이 뚝 떨어져 있지만,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셔서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요 언제든지 우리 삶에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뭔가 전도를 하고 뭔가 봉사를 하는데 딱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우리 주변의 일가 친척들이 막 나를 따라서 교회도 올 것 같고. 여러분들 막 그러잖아요.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막 따라와서 예배도 더 들어갔고 야 당신을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당신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막 이렇게 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이제 이런 위기에 봉착을 해요. 평생 내가 설교를 하고 평생 가르쳤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변화도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오는 낙담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거거든요. 그건 낙담이 이제 엘리야는 가졌습니다. 이제 엘리야를 가졌었는데 이제 그 엘리야가
여기서도 기적이 일어나죠. 열심히 이틀 동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먹고 나서 40주야를 안 먹고 달려간 거예요. 40주야를. 이것도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다가 좀 뭐 좀 먹었지 않겠냐.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안 먹고 간 걸로 이렇게 나와요. 쭉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힘을 소생시켜 주셔서 그 시내산이라고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제가 강의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엘리야가 가고 있는 것이 시내산과 비견된 시온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시온산. 시내산과 비견된 시온산에 지금 그 굴 속에 들어가 있고 그 굴에는 이제 엘리야 혼자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차분하게.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위로를 주시는 또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위로를 주신 장면인데 오늘 장면인데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약 7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뭐 개수는 많지만 별로 길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예견한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견한 대로 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로 바람과 불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좀 명확하고 세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받아들인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확실한. 네, 그렇죠. 또 이제 기도 응답 같은 경우도 어때요? 뭔가 확실하게 짜릿하게 예상치 않는 막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떤 나에게 응답이 오게 된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응답받고 있구나. 또는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구원을 베풀으셨다고 느낌을 아주 강력하게 원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람이고요. 그게 지진이고 그게 불로서 우당탕탕하게 나에게 뭔가 확실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환상을 간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자신의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그의 임재를 즐거워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식으로 응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할 때도 어때요? 뭔가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임재한 것 같고. 옛날에 어떤 친구 전도사님은 자기는 이렇게 깊은 임재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그 뜨거운 마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뭐 그런데 여름에는 상당히 골치 아프죠.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안아주고 더워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임재 의식,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만 뭔가 짜릿한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맹숭맹숭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이게 이제 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부패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걸 기대합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옆에 와 계시고 나에게 기도에 확실한 응답이 있게 우리는 그런 걸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않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갑자기 내 마음에 부패와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은커녕 이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치면서 내가 왜 이런 나쁜 놈일까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죄책감이 막 불러일으키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던 부패들을 더욱더 깨닫게 하심으로써 조용히 응답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예상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없는 그런 천박하고 추접스러운 놈인 것을 깨달을 때는요, 어때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눈물만.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는 않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사건의 말씀에
말씀의 탁월함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요.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상당히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하여 선지자의 마음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 백성들이야. 한국 성도들이 아주 그 재밌는 그 신앙의 관점이 있는데 뭔가를 이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명확한 그 어떤 센텐스로 나에게 오지는 않는데 어떤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아,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느낌으로 또는 내 마음속에 어떤 푸시함으로 내 마음에 강력하게 이제 그런 부담감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신앙은 위험하다. 그런 식의 신앙 위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센텐스로 뜻으로 와야 돼. 뜻.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주로 언제 하나님의 뜻을 언제 발견하냐 그러면 기도 중에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뜻은 말씀 배울 때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 거는구나라는 것을 말씀 중에 발견해. 왜? 그때는 정확하게 이 목사나 교회 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문장으로 나가거든요. 문장으로.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자하고 개혁주의자 중에 아주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인간의 말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인간의 말이라는 그 오점이 많고 오류가 많은 그 언어나 센텐스로 우리 인간에게 올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다라고 자유주의주로 이야기하고요. 개혁주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은 센텐스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아유 막 떠오르는 거 그것보다는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목사님과 대화 중에 또는 성경을 배우는 중에 설교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준행하고 실천할 때 도저히 나의 상황에서는 그 뜻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형편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라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기도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류에 빠지죠. 오류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막 그 바람, 지진, 어떤 그 불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하게 내 마음을 두들기고 그러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무슨 뜻인지 알도록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는 호렙산에서 호렙산에서의 현상을 통하여 율법과 복음 사이에 생성한 대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바위를 부수는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이런 것들은 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의 산을 상징합니다. 신의 산. 신의 산이 뭡니까? 율법을 전해줬던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이 불이 발생하고 흔들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무시무시한 상태에서 율법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건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배울 건데요.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냐면 시온산에 있어요. 시온산. 시온산에서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는 이 시내산과 시온산은 구분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히브리서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시내산은 무엇을 상징한 겁니까? 시작. 율법을 상징하고 시온산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람, 지진, 불 이것은 시내산인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세미한 음성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명히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세미한 그 음성이 우리를 고통 중 고통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는 밥을 먹고 40 주야를 뛰어서 왔고
여전히 그는 두려운 상태에 있는 그 엘리야, 이미 낙담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동굴 앞에 서라 이렇게 쓴 다음에 막 바람도 지진도 불도 보여준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엘리야에게 조용하게 말씀을 전해주므로 첫 번째 효과가 뭐였냐면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정을 갖게 해줍니다. 평정을 갖게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그 복음이 주어지기 전에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 우당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주기 이전에는 우당탕이 있어야 된다. 뭐냐? 아주 두려운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땅에다가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그 굳어있는 땅을 귀경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갈아엎는 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쟁기와 꽃갱이로 굳어있는 땅을 막 기경하는 그 과정이 이제 그 바람이고 지진이고 불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경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싹이 나는 게 아닌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그 씨앗에서 비로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알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먼저 기경해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탁 뒤집어 파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이고 추한 놈인지를 다 뒤집어 까서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탁 더럽게.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상태로 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뭐가 될까요? 나중에는 잡초 씨앗이 더 와서 더 크게 잡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또는 구약으로 내 마음을 다 파놨으면 이제 신속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서 그 복음이 싹을 트도록 여러분이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느냐,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많아진다고 했습니까? 은혜가 많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저는 그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이번에도 이제 지난주에 부활절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부활절을 설교하는데 가만히 제가 몇 개 들어봤거든요. 우리 몇 개 들어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부활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냐. 우리는 그 부활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헛된 것이고 속은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며. 이렇게 감사를 막 자꾸 그 강요를 하는 거예요, 강요를. 아니, 감사 안 하는데 자꾸 감사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야, 저 그러면은 감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감사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 친구한테 그 선물을 하나 딱 주면서 야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냐? 수차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거 물건 놓은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거 아주 뭐 힘들게 그러면은 그거 하나 받고 야 되게 생색내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그 선물을 받고 진짜 감사하려면 뭐 이렇게 그게 얼마나 귀한지 자기가 알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한테 필요한지.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감사하라, 사랑하라. 저는 이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예? 너무 듣기 싫어요. 왜? 저희 어릴 때 아버지가 맨날 그랬거든요. 야, 부모님 있는 거 감사하라. 속으로 누구는 없냐? 뭐 이래. 누구는 이렇게 속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막 그러면 뭐 다 뭐 있잖아요. 안 돼요, 감사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감사는 뭡니까? 내가 밖에서 오래 살다가 온갖 그냥 굶주렸다가 한번 와가지고 그 저녁에 주는 그 된장찌개와 밥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거든요 사실. 내가 밖에서 고생하다가 들어오면? 안 그렇습니까? 예. 밖에서 고생하다 오면 그래요. 그 외국에서 좀 몇 달 있다가 딱 한국 오면은 꼭 비행기에서 그 LA에서 한국 올 때 비행기에서 컵라면을 줍니다. 신라면. 예, 비행사가 알죠, 비행기 하는 사람들이. 얘네들이 얼마나 니글니글한 걸 먹고 왔냐. 그래가지고, 컵라면 주면요, 물어봐요. 죽 줄까요? 컵라면 줄까요? 한국인들 90% 이상이 컵라면 달라 그래요. 먹으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동안 얼마나 뻗어만 먹었는데, 이걸 먹으니 얼마나 좋노?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된장국 한 그릇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번에 이제 누가 그랬나요? 여기 누가 있나? 아, 우리 교인인가 누군가가 그 아내한테 많이 해줘도 아내가 돈 감사하지 못한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맨날 못해주다가 한 번만 잘해줘라. 그러면은 진짜 감사할 거다. 맨날 잘해주면은 이게 그냥 상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어떨 때 감사합니까?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기경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후드로 패놔야 되는 거예요. 밭에 등고랑이 쭉쭉 갈리듯이. 그렇죠? 여러분들 밭에 고랑을 파잖아요. 파듯이 우리의 마음을 갈가놔야 됩니다. 갈가놔야 상한 심령이 돼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꼬매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영혼에게 닥쳐올 위험, 자기 양심에 그 눌리는 죄악,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세례 요한의 일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요한의 일은 우리 예수님이 오는 것을 예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예수님 오기 전에 전 사역자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전 사역자란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복음적으로 보면 뭡니까?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복음이 오기 전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입만 열면 뭐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날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주님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이 가까웠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뭐합니까? 열왕기상에서도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영혼을 다루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방금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사용하시기 전에 무엇을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사용하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 전에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시고요. 하늘의 소망을 갖기 이전에 여러분 지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야 되는 것이고요. 영혼들을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사역이 율법의 사역인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되기 전에 먼저 어땠어요?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참 히브리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들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그들을 이제 구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때요?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고통스럽게 하죠. 야, 이걸 보면서 제가 그 깨달은 바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이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운데 그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누르고 더 누르고 아주 극단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해방을 하게 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한 고통이 아닙니다. 확실한 고통이 되고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를 찢어내야 되고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이 비명을 지르고 그런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채찍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일반적인 방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방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응답으로 특별하고 두드러진 뭔가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두드러진 방법으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비상식적으로 임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격렬한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격렬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제 흥분과 인기만 노리는 그런 풍조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정해주신 수단을 겸손하고 끈기 있게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당탕하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우리는 그 전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당탕탕하게 오게 그런 걸 느끼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반 죽을걸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지 말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와 아빠 정말 집이 따뜻한 데서 재워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려 그러면 오랫동안 노숙을 같이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노숙을 하다가 찌들어서 추운데 떨다가 사우나하고 딱 호텔에 들어갔을 때 너무 좋은 것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따뜻한 곳에 있는 아이들은 그게 기적으로 느껴지냐고요, 그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느끼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확실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응답을 원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런 그 기적과 같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기를 여러분은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밤에 나무가 자라는데 그 자랄 때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데 그 이슬이 맺히는 소리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슬이 맺히고 그러나 나무는 자라고 그러나 아이들은 자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자라는 건 못 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자란 이후의 결과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시작, 은혜 방편이잖아요. 은혜 방편에서 꾸준히 여러분은 거기 안에 참여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전파하면 말씀 전파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례라면 성례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서 그 자리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이 자리에 참석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 자리가 여러분의 모든 걸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거고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는 어때요? 잘못하다가는 정말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호렙산의 이 광경은 선지자들에게 때맞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아까도 처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목사들 또는 사역자들 또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평신도들 이런 분들이 낙심에 빠져요. 어떤 낙심에 빠지냐 그러면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결과들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저는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싶어요. 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숫자적 성장 안 하면요, 저 낙담할 겁니다, 분명히. 그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왜 낙담할까요? 제가 가르치는 이 메시지가 혹시나 허공에 흐트러져 버린 거 아닌가?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면에서 성령의 역사로 뒤집어지고 뜨거워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인격의 성숙함과 믿음의 성숙함이 겸하여지고 그것 때문에 소문이 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목회자의 눈에 딱 보이지 않냐면 목회자들은 거의 낙담합니다. 낙담해요. 왜 제가 이렇게 저를 확실히 하냐 그러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현동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열심히 했는데 6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었어요. 물론 중간에 청년부가 확 부흥해가지고 한 20여 명의 청년부가 시작했는데 한 2년 만에 45명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좀만 하면은 내가 꿈에 그리던 50명까지 되겠구나. 그러는데 딱 45까지 올라가더니 한 명은 유학 가고 한 명은 군대 가고 한 명은 이사 가고 쭉쭉쭉 빠지니까 20명 다시 원상태로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2년마다 쭉 올라가서 그게 뚝 떨어지는데 몇 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어때요? 그 숫자가 그대로 갔는데요. 6년 후가 되니까 단상에 쓰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씀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왜? 원맨쇼 하는 것 같으니까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내가 지금 6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교 단상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담스럽고 대단히 걱정스럽고 나중에는 그런 말이 딱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잖아요. 애야, 학교 가라.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야, 선생이 학교 안 가면 되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 때로는 교회 안 가고 싶었어요. 너무나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여기 단상 쓰는 것도 싫고 가기 싫고 오늘은 좀 멀리 가고 싶다. 그렇지만 안 가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설교 단상 서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요. 저도 분명히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숫자적인 성숙이 겸하여 일어나지 않으면 저도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 꼴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빠졌느냐? 지칠 줄 모르는 수고, 열심히 특심인 자, 충성된 말씀을 전파하였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이 아합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를 따르지 않아 이세벨도 더욱더 악한 자로 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아무것도 변화되지 아니한 걸 보고 엘리야는 그저 낙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엘리야에게 그 불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진 보여주고 바람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렸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 너에게 미래를 보여준 겁니다. 미래를 보여줬는데 어떤 거냐? 너 이후에 바람같이 그 다음에 지진같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누굴 통해서? 그 다음에 왕들을 통해서. 그게 뭐냐? 예,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엘리야 네 일은 네가 다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지금 보여준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엘리야야 이건 너 일 아니다. 너는 나의 도구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는 일은 열심히 밭갈고 열심히 씨뿌리고 그게 네가 하는 일이고 열매를 거둘 자는 엘리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특별히 사역자들, 특별히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 이런 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사역은 내 때 꽃을 피는 게 아니에요. 내 다음의 때, 그 다음의 때까지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깨닫지 못했냐 그러면 자기가 이 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왜?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낙담을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은 거기가 네가 할 일이야. 거기까지가 너가 할 일이지 너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야. 너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 텐데 무엇이 발생할 것이냐? 바람, 지진, 불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싹 죽여버릴 거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는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의 사역이 들어갈 것이다. 야.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이제 교회의 역사를 잘 모르시니까 이제 뭐 잘 알지 모르셔도 되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저희 선임 목사님의 예, 개척을 통해서 갈아놓은 것에 바탕을 두고 하는 거예요. 예, 바탕을 두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지금도 조그만 홀을 놓고 몇 명의 사람을 앉혀놓고 계속 개혁주의가 옳으니 복음주의가 옳으니 논쟁하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 지금도 몇 명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왜 그러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대단히 독특해요. 우리 교회가 조금 규모가 크니까 제 이야기가 훨씬 잘 먹혀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근데 제가 아파트 지하 상가에 앉아가지고 세 명 앉혀놓고 내 말이 맞거든? 그러면은 그들은 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지하에서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 있던 김현주 전사 있잖아요. 그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도 신학교 나오셨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냐면 그 이제 친구가 이제 신학교 원서 쓸 때 이제 저거도 띠떠 들어가거든요. 담임 목사 것도 들어갈 때 그때야 비로소 목사님도 신학교를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까지 내가 어디 산에서 뭔가를 배워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지리산에서 혼자 이렇게 터득해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워낙에 독특하니까. 워낙에 가르치는 게 독특하니까 아 이분은 정규 수업을 받은 게 아니고
어디 지리산에서 이슬 먹고 와서 입을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학교 갈 때야 비로소 아 목사님도 신학교를 나오셨네요. 이제 그때 야 신학교 나온 것뿐만 아니라 많이 나왔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떨까요? 내 밑에서 배워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던 그 자매도 그렇게 생각할진데 새로운 사람 앉혀놓고 내가 옳고 그 뭐 저 교회 대형 교회 뭐 제 틀렸어 이러면서 내가 옳고 자꾸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그러나 제 선대의 영향에 의해서 이 바탕에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제 말을 들어주는 게 훨씬 더 편했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대가 씨앗을 뿌렸고 지금은 저는 그것을 어느 정도 수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 넓게 기경을 해야 될 거죠. 더 넓은 맛을 깊이 파야겠죠. 그리고 더 많은 좋은 씨앗을 또 뿌려야겠죠. 또 그 일은 또 다른 사람이 또 그것을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엘리야야, 이건 네 일 아니야. 너는 나의 도구야. 그러니까 너 때가 여기까지면 너 때는 거기까지만 충성하면 돼. 그러면은 아무도 너를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그렇죠? 지금 엘리야를 따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야, 너를 따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나는 너에게 하늘에서 큰 상금을 줄 거야. 이 말이에요. 왜? 네가 하는 일을 끝마쳤으니까. 끝마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확 성공했구나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걸 성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맡겨준 것이 만약에 계속 기경하고 씨뿌리고 이러한 일이라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쉽게 낙담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항상 누구를 보라 그러느냐. 제가 후배 목사도 그렇고 동기 목사도 그렇고 힘들어하는 목사 많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누구를 보라 그러냐? 예레미야를 봐라. 예레미야는 하나도 못 건졌다, 하나도. 그래도 계속 그냥 입만 열고 선포하고 두겨 맞고 죽을라 그러고 눈물이나 흐르고 그리고 지나간 게 예레미야야. 하나님의 사역은 그 사람에게 따로따로 범위가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린 요한을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요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초대 교회 대장들이었어요, 다들. 베드로, 뭐 도마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의리의리했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순교도 하고. 그 당시에 잘 나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잘 나갔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요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여자가 네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란 너 어머니다. 예수님이 요한한테 주 사역은 어머니 양육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신학교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수석 뭐 제자 뭐 바울 뭐 다 나오는데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그 자기 어머니로 모시다가 인생 다 갔습니다. 인생. 그때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한은 어땠을까요? 야, 내가 이거 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 아닌데 진짜 내 동기 베드로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야, 이름도 듣도 못한 바울은 저렇게 잘하는데 난 뭐냐? 나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랬던 요한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만큼 사역의 기간을 더 주려고 오래 살게 하잖아요. 오래. 오래 살게 하고 요한복음 쓰게 하고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게 합니까? 그러나 그 사역은 후반부에 했던 거예요, 요한이. 전반부에는 그 어머니 양육하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은 어디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맡기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야, 이분이 너희 어머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떨까요? 마리아 어머니, 오늘 외국 가야 됩니다. 짐 싸세요. 이러면서 맨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오늘은 저기 갈라디아 가야 돼요. 짐 싸세요. 그러면 아유 힘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짐 싸세요. 이렇게 할까봐 요셉을 요한을 딱 지정한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뭡니까?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잘 보필하고 양육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딱 거기까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너 거야. 이거 이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이 한계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엄숙한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조롱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일지라도요. 한도가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사역에 조롱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말을 여러분 뒤에 보면 나와요.
엘리야를 조롱하는 자들의 결말. 이스라엘 성은 파괴가 되고요. 저희 장정들은 칼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킬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제정신 차리게 할 것인가? 얼마나 건방진지 아십니까? 현대시대는 자기랑 뜻이 안 맞으면요, 목사고 장로가 아무 필요도 없어요. 이러한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기랑 뜻은 안 맞으면 그냥 반말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정말 우리 과거에는 그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그 과거에 그런 분이 계셨을 거예요. 주일날 헌금은 파파단 그 신권으로 탁 해가지고 신권으로는 그게 비록 율법주의 같지만요. 그런 정신 지금 있나요? 지금 있습니까? 많이 없어요. 주일날 되면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으려고 아 이번 주는 내가 뭘 입을까 이런 좋은 옷, 좋은 머리. 저는 모든 운동화의 시작은 주일부터였어요. 예, 운동화 딱 사면 주일날부터 딱 신고 그 다음부터 학교 가지. 월요일부터 쉬는 적이 없습니다. 주일이 계시일이에요. 이러한 정신이 지금은 너무나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와 동일하게 또 무엇이 사라졌냐면 목회자에 대한 존경도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우리 때는 정말 목사님들은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 생활은 아는데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목회자에 대한 존경도 높았는데 지금은 뭡니까? 자기랑 뜻이 안 맞으면 얼굴 벌게 주고 반말 써버리고 화내버리고 그래 너나 잘 살아라 그래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존중받는 시대입니까, 이게? 저는 정말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제가, 뭐, 우리 애들도 있는데, 아, 뭐, 홍길동 목사, 정말 안 되겠구만.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때 우리 자녀들 입에서,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임자가 빠졌어요. 제가 하도, 아이, 뭐, 파영조 목사가, 아이, 뭐, 이러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자녀들 입에서 목사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아, 하영주 목사님 문제네. 이제 문자를 붙였어요. 너무나 목회자에 대한 존경도가 떨어지면 어떤 발생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요.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파고들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이 나라가 얼마나 이 나라가 많은 목사들을 그렇게 우습게 알고 그렇게 욕을 보입니까? 자기랑 뜻이 맞지 않다고 얼마나 그 목사를 자근자근 밟아댑니까?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해야죠. 그분이 하나님의 진짜 종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가짜 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종이 다 좋은 일만 하나요?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진짜 종이지만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종이지만 형편없이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목회자나 가급적이면 성도들을 욕하지 마세요. 지금은 너무 욕을 해버립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무식한 목사들. 어? 아이고 무식한 목사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따라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 동굴에서 보여주고 하자 했던 것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길 때 여러분의 방식대로 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아무런 그 느낌이 없을 때 아무런 어떤 그 짜릿함이 없을 때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응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평안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까? 그리고 또 이 나라에 보십시오. 이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칼을 겨누고 있어요.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곳에서나 입만 열면
하나님 조롱하고 목사 조롱하고 대형교회 조롱하고 교회들 조롱하고 그것이 자기의 엘리트화 된 거예요. 내가 깨어있다. 나는 비록 교인이지만 잘못된 건 지적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교회를 비평합니까? 정말 무섭지 않냐 할 수가 없어요. 무섭지 않아요. 툭 젊은 여기는 좀 덜 그러지만 젊은 집사들 보면은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 교회 문제지 저 교회 문제지 총신대가 문제지 뭐 어디 문제지 막 자기들끼리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왜 이 나라의 교회가 문제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뭐냐,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너도 똑같아 이 말. 너도 똑같아.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자고해졌나요? 우리가 얼마나 심판대 앞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판단합니까? 예.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와중에 제가 마음에 너무 아픈 내가 과거에 욕했던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 연락을 했다니까요. 예. 그러나 지금도 좋아하지 않지만요. 이러면서 예,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제가 저의 그 신학을 바꿨다고 생각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만은 저는 분명하게 목사님의 인격에 대해서 모독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왜? 너무나 제가 미칠 것 같거든요. 내가 그분들을 향해서 너무나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신학에 대해서, 당신의 설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비평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언제든지 비평할 겁니다. 그러나 결단코 인격은 손대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인격은 손대지 않겠습니다. 단지 당신의 신학만 제가 비평할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인격에 손상 줬던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한 내용인 것을 잘 듣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하고 예, 기도하겠습니다.